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에 각 일간별로 어떤 특성의 운이 주어지는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0간 중에서 갑을병 3개를 가지고 먼저 준비를 했으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도 을사년에 10간 중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에서 오늘은 세 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목 일간, 을목 일간, 병화 일간. 자,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병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을사년, 내년 을사년이 들어오겠죠. 을사가 들어오겠죠. 갑목에서 보면 을은 비겁이죠. 비겁이면 내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보겠죠. 갑목은 근본적으로 을목을 별로 반기질 않습니다. 갑목이 나무다면 을목은 타고 올라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기를 감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갑목은 을목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을목은 갑목을 굉장히 반깁니다. 자, 그러면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목은 비겁이니까 형제나 동창이나 동업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형제나 이런 부분에서 내년 을사년에는 형제와 어떤 이권이 개입이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게 될 때 상대에 의해서 휘감게 되니까 조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목 일간은 그 부분을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갑목은 여기서 사의 기운을 갖고 있어. 사 속에서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무경병. 이 갑목 자체는 무경병. 여기서 무토도 반기지만 경과 병화를 근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업 문제나 형제들 문제에서 이권, 금전 거래를 하게 될 때는 골치가 아프지만 자기의 삶 자체에서는 내년 을사년에는 그래도 괜찮다. 어느 달에 줬느냐, 이렇게 본다면 양력으로 4월에서, 내년은 4월에서 양력으로 9월 사이, 이 시기를 좋은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갑목 일간을요. 갑목 일간에게 을사가 들어온과 동시에 4월에서 9월 사이 중반기에서는 운의 흐름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은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가 쪼개고 나뉘고 자기 영양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을목은 더욱더 을목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을목이 예를 들면 꽃이다, 화초다, 풀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또다시 을목이 들어오면 여기 토에 대한 거, 토는 여기서는 재성이죠. 돈에 관계된 거죠. 토에 있는 영양분을 같이 똑같이 빼앗아 가니까 을목에게 있어서 을목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어떤 거냐? 형제 문제, 동창 문제, 동업 문제에서는 을목이 별로 좋지가 않다. 만약에 승진 문제다면, 갑목과 을목 같은 경우 승진 문제다면 을목은 내년에 특히 힘들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보겠죠. 왜? 경쟁자에게 밀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는 세력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년 형제 문제, 동업 문제 이런 부분을 겪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면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단,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냐? 여기는 돈에 대한, 재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물. 여기는 관에 관계된 거겠죠. 관. 관은 뭐냐면 취업에 관계된 겁니다. 취업.
취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시험을 보는 관직,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쪽, 회사를 들어가든 취업이든 공무원 쪽이든 시험에 대한 것은 을목일간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을사년에는 괜찮다. 취업과 시험 운이 있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고 취업이다. 직장에서. 그 다음에 여자들 같으면, 여성들 같으면은 을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는 이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겠죠. 이성. 이성에 대한 만남이 주어지는 해다. 결혼과 관련된 것들 어쨌든 이성에 관계된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취업 문제하고 이성에 대한 부분에서 길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얻게 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나 동업에 관계된 거나 아니면은 형제들과의 관계, 이권 개입이 있다. 송사시비가 있다.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재산 문제를 갖고 송사시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털린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갑목일간 같은 이 시기에는 돈에 관계된 부분은 괜찮다. 그런데 관에 관계된 것, 취업에 관계된 것, 공무원 시험에 관계된 것은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양력 5월달이다 이렇게 보겠죠. 5월달 한 달만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 달이라면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고 나머지 달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병화는 태양이겠죠. 병화는 을목을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목생화예요. 목이 화를 생해주는데 을목은 병화를 생해주지를 못합니다. 갑목 자체는 병화를 생을 해줘야 목생화가 되는데 을목은 목생화가 못됩니다. 을목은 오히려 병화가 태양이 을목을 키워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희생이라 그럽니다. 희생. 병화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희생을 했는데 잘해야 본전이다. 이제 얘를 키워주지만 을목을 키워주지만 키워준다 해도 득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희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을목은 인성이겠죠. 인성. 인성이면 뭘 이야기하면 귀인과 문서에 관계된 거겠죠. 귀인과 문서에 관계된 건데 귀인이 나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귀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누군가에게 본인이 희생을 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서에 관계된 부분도 병화에서 을목이 들어오니까 문서를 잡고자 하는 것이 생길 것이다. 을사년에. 자, 그런데 이 병화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희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근데 단 밑에 사화가 있어요. 사화가 들어오니까 병화에게는 자기의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힘이 좀 세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병화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냐면은 내년 같은 경우 이게 공무원 시험 이런 관의 기운보다 관보다는 얘는 뭐냐면은 재석을 쫓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재석, 돈에 관계된 부분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병화는 신금을 원한단 말이에요. 신금, 병신합으로서. 신금을 원하는데 얘가 사가 들어오면서 힘이 세력이 생기니까 통근하고 자기 힘이 막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통근할 수 있는 사가 들어오니까 병화는 힘이 세지겠죠. 세지니까 뭘 요구하냐면 신금을 원하겠죠. 신금은 재성이고 돈이죠. 그래서 이 병화는 내년에는 재물에 대한 부분을 취하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있다. 관 쪽은 약하고 이쪽에 관계된 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병화도 실질적으로 뭐냐? 갑목과 마찬가지로 갑목과 병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을사년에 돈에 관계된 거니까 돈은 결국 뭐냐면 관직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에 관계된 것을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 취업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돈이 개입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돈은 결국 뭐냐면 알바를 하든 회사를 들어가든 어쨌든 돈을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병화는 관에 관계된 걸 못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게요. 관. 그래서 시험에 대한, 관직에 대한 것은 약하고 여기에 관계된 것은 괜찮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일간별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렇게 갑과 을과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을산을 살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 취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우리의 삶도 올해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취한 것 있지만 어떤 부분은 손실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 겪어보니까 또 그렇게 올해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때 반드시 거의 괜찮다,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과 이성에 관계된 여성들은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을목 일간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갑, 을, 병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을사년이 들어옵니다. 갑목에게는 얘는 사주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겠죠. 식신이니까 뭔가 내지려고 뭔가 식신은 내가 추진하고 내지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 이게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행동이 뭐냐? 돈과 관련된 것은 괜찮다. 그러나 관에 관계된 곳, 공무원에 관계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으니까 작전을 잘 짜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을목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돈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직업과 그 다음에 이성 문제를 잡는 쪽으로 가라. 다른 쪽 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문서를 잡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병화도 결국은 재물을 취하는 쪽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3월 4일, 2월 4일에서 3월 4일 정도, 그 다음에 양력으로 사오미가 들어오는 것, 사오미 5월, 6월, 7월 달, 10월 달. 근데 특히 여기는 상반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양력으로 2월 달부터 양력 6월 30일 전에 병화는 운의 흐름 자체에서는 개인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힘 자체가 빵빵하고 힘이 세질 것이다. 기가 살아날 것이다. 내년 을살에서 상반기 중반기에 사주가 힘이 세지니까 인묘진 사오미가든가 엄청나게 힘이 세지니까 기가 살 것이다. 기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도 괜찮고 하반기 신유술 해자 쪽으로 들어가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거두는 것은 당연히 신유술이겠죠. 신 가을철에는 재성 돈에 대한 부분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을병 가지고 일간 내년 2024년도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일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